CM송 오래된 거? 말하지 않아도 알아. 조성모 나온 거, 조성모. 반짝이 곰돌이 인형 소록매실 뭐 어떻게 하는 거지, 뭐야? 이렇게 막. 깜찍이, 깜찍이, 깜찍이. 이상하게 생겼네. 네버스탑! 야! 야, 저게 레알이다! Yeah! 거북이야, 알지? 뿌여서도 알지? CM송에 내가 기억하는 처음 거 생각났다. 메가패스! ADSL! 인터넷 선전하는 거.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이 막 이렇게 온 국민을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! 메가패스! 이거 몰라? 아, 여러분들 진짜 나랑 차이가 심하게 나는구나. 그게 유승준 씨였어? 내 손을 잡아봐. 어디든 함께 할 테니. 지금은 거의 뭐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옛날 추억,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갈게요. 우사! 야이야이야! 이거 DDR. 나의 첫사랑. CM송으로 시작돼가지고 추억여행을 하고 있는. 세이클럽 많이 해. 타키, 타키. 타키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천리안. 게임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게임은 너무 많이 했어요. 버디버디도 했었지. 라이코스 알지? 라이코스. 잘했어. 라이코. 이야우. 문방구 앞에 있는 오락기. 디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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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그 비행기 게임 아 레이싱 없었어?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내가 그것 때문에 싸웠어 선생님이랑 초등학교 4학년 때 구슬을 내가 필통에다가 모은 거야 근데 엄청 많이 모았어 그거를 조회 시간에 필통으로 떨어뜨린 거야 선생님이 나와 선생님한테 대들었어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 내놔요 우리 엄마 불렀어 엄마가 울고 있었어 그때부터는 진짜 엄마 학교 오지 말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한테 대들지 말고